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또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청룡문화제가 개최되기까지. 먼저 40만 동대문 구민을 대표하며 전통문화재 승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유동열 동대문 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번 청룡문화제 크게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민주당 동대문 갑 지역 국회의원이신 안규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 동대문 을 지역 국회의원이신 임병두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주 사무국장님께서 네,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 동대문구 의회를 대표하시는 김용국 동대문구 의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정당 대표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동대문 갑지역 당원협의회 허영범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동대문 을지역 당원협의회 방원 방태원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특히 저희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예산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십니다. 전청수 시의원님 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시죠. 자, 박용화 구의회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남궁역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홍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학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예,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창문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님이십니다. 한숙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연구소 김재정 소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룡문화제 후원방송사인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고객센터 김기원 대표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아 조금 느껴지셨습니다. 우리 아까 힘을 많이 보태주셨다고 했는데요. 인택환 서울시의회 의원님 조금 늦게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번 청룡문화제 주최자이신 김영섭 보존위원장 겸 동대문 문화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제가 얼추 봐도 저 우리 해병전의 황재준 회장님, 새마을분회의 이순영 회장님, 양경시협회 방기생 회장님, 또 여성단체협의 한승자 회장님 등 또 문화원 이사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따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